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여전히 항상 그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조금은 무서운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뭐냐면 스트레스도 대물림이 된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여기에 대한 몇 가지 연구가 있어서 오늘 그 말씀 드리면서 정말 스트레스 관리 잘해야 되겠다. 우리 경각심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리고 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스트레스가 대물림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특히나 이 스트레스가 주는 그 여러 가지 몸의 영향 중에서 성 호르몬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알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스트레스 호르몬과 성 호르몬의 원료가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이 원료가 스트레스 호르몬, 그러니까 성 호르몬으로 넘어가야 될이 원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성 호르몬이 적게 만들어지거나 또는 나쁘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성욕이 감소되는 이유도 이성 호르몬이 감소돼서 그렇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생리불순이 일어나는 경우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연구를 보니까요.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남성들의 그 정자가 그 밀도나 모양 또 운동성이 훨씬 더 나빠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아무래도 이러한 그 성기능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끔찍한 연구는 뭐냐면요. 그 호주의 멜버른 대학에서 물론 사람 대상으로 한건 아니지만 쥐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 쥐를 좀 스트레스를 막준 거예요. 막 고립시키기도 하고 또 음식을 먹는 걸 뺏기도 하고 또는 막 물에 빠뜨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스트레스를 주는데 그리고 나서 이 쥐의 자손들을 조사해 봤더니 스트레스를 많이 준 쥐의 자식쥐,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 손자쥐까지도 이러한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을 보니까 그 자식쥐, 손자쥐의 행동이 약간의 우울 성향을 가지면서 자꾸 혼자 있으려고 하고 또는 이렇게 어두운 곳을 찾는 이런 행동들을 보였다는 거죠. 이걸 보면서 연구진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물론 이것이 쥐에 국한된 상황이긴 하지만 분명히 사람에서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이러한 그 심리적 변화가 결국은 유전적으로도 연결이 돼서 자식에게도 영향을 줄수 있고 심지어는 손자까지에도 영향을 줄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도 부모님의 성격을 닮잖아요. 예, 부모님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다 보면 좀 불안해지거나 그런 성격이 되면 또 자식들이 또 그런 불안한 성격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조금은 그런 편에 속하고요. 저도 이제 원래 성격이 좀 굉장히 완벽주의 성격에다가 걱정을 많이 하는 성격, 불안을 많이 느낀 성격이어서 사실 힘들었는데 그 성격이 사실은 다 우리 또 어머님 성격을 닮았던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이러한 그 스트레스가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성격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또 자식들한테 대물림될 수 있다는 것들을 또 이러한 쥐 실험을 통해서도 밝혀졌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대물림 받은 스트레스에 대한 성격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네,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뭐 연구 결과들이 있고 논란이 있지만. 성격이 바뀔 수 있느냐 없냐에 대한 이야기 제가 앞 영상에서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어시뮬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제가 표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떤 동화, 심리적 동화를 통해서 조금씩 노력을 하면 우리의 성격도 바뀔 수 있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뀔 수 있고 우리의 스트레스 상황을 바라보는 태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나에 대한 스트레스에 대한 영향이 줄어들 수 있다는 말씀 제가 드린 적 있습니다. 그 영상 한번 꼭 한번 봐주시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스트레스가 대물림된다는 것은 맞는 얘기 같아요. 하지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노력하시면 분명히 바뀔 수 있다라는 말씀 꼭 과거 영상도 보시면서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